미 상원 본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FTA 동의안을 미뤄야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달 내로 당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과 협의하고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반수가 됐다고 해도 결코 야당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의 정치를 해서는 홈수안 국회 그리고 그 단상정부 국회가 18대에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상정을 할 것 같습니다. 상정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말이야. 찾아주세요. 국회 외통위 사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됩니다. FTA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더 이상 여야가 극한대립을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오늘 국회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박진 상임위원장은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봉을 뺏기자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비준안 통과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공식화했습니다. 협정문 수정은 없다던 정부의 태도도 수정 불가피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결국 한나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걸핏하면 몸싸움을 일삼았던 이번만큼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봅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직권 상정했습니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